안녕하세요. 그래서 젊다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에요. 아직 울긋불긋 알록달록 물들진 않았지만 자연을 벗삼아 바람을 느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공간에 대한 책을 자주 보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 집 침대방과 거실 가구 재배치를 하며 좋은 운이 들어오는 풍수 인테리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전 가구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남편이 침대 방향을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토요일 하루를 투자해 가구 재배치를 하였어요. 어릴 때 친정 아버지께서 가구를 자주 옮기시며 주말을 보내셨고 그것이 취미셨어요. 매번 옮겨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진 않았지만 나와 맞는 적절한 배치를 찾으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구 재배치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자의로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작은 방에 덩치 큰 침대를 설치하느라 애를 썼었는데 또다시 볼트를 풀어 위치와 방향을 모조리 바꾸었어요. 예전 모서리 방지 패드를 붙였던 테이프 자국들까지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실천 전, 널브러진 아이 물건 속에서 잠드는 일이 많았던 저는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자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집중 숙면을 할 수 있는 숙면실을 만들게 되었어요. 작은 방 옆에 실외 기실이 있는데요. 문을 패브릭으로 살짝 가려주니 보이지도 않고 좀 더 따뜻해 보입니다. 버리고 비우는 과정은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버리는 것에 익숙해진 습관이 내 삶을 얼마나 단순화하여 효율적이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되어지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가요. 가족들이 사용하는 물건도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테리어 소품이나 액자는 두지 않으려 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작은 방에서 넷이 함께 자도 충분해요. 덕분에 냉난방비도 아껴지고요.
공기청정기는 작고 가볍고 벽에 걸 수 있는 것으로 구매했습니다. 세워도 되고 눕혀도 되고 얇아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 좋아요. 작은 방 동선을 더 짧게 만들었던 침대를 세로로 길게 돌리면서 창은 시원하게 열리고 침대에 누워 먼 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큰딸은 방 안쪽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방해받지 않고 숙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기 물건들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가구보다는 가벼운 패브릭함이나 바구니를 사용해요. 이 트롤리는 언니의 학용품을 정리해서 서재방에서 사용할까 합니다.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기가 자는 동안 모두 같이 휴식해야 해요. 거실엔 TV가 없어요. 그래서 아트월 컬러에 맞게 둔 4인 소파인데요. 아기 있는 집에서는 소파 앞에 놀이매트를 두는 구조. 그 이상의 큰 변화를 잘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창가 근처에 소파를 두고 싶어 오른쪽, 왼쪽, 창가, 3면의 가구 위치를 바꾸려 했어요. 거실에 두었던 2인용 책상은 얼마 있지 못하고 아빠가 사용하는 서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풍수상으로도 현관 앞에 위치한 책상은 좋지 않았어요.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로 인해 집중력이 짧은 초등 저학년에게 더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공부는 공부할 분위기가 되어야 잘 되는 거라 생각되어 아빠 엄마가 일하고 공부하는 서재방에서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실은 가족 사랑의 공간이라고 해요. 머무는 공간이 심리 상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풍수상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소파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거실 가장 깊은 안쪽 대각선 방향의 공간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사랑과 돈의 생기가 모이는 자리라고 하네요. 저도 아기가 좀 더 크면 매트를 치우고 모서리 가장자리에 테이블을 두고 싶어요. 일자로 두었던 소파를 분리하여 마주보는 형태로 바꾸었어요. 기대하고 창가 쪽으로 두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초록초록 뷰가 아니기에 창가에 소파를 두는 게 무의미했어요. 아기의 베이비룸이 내추럴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더 보기 좋았어서 오랜 고민 끝에 소파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네요. 대신 제자리에서 마주보는 형태로 두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도록요.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고 하여 거실에 아이 물건을 일일이 딱딱한 장에 넣어두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고 있어요. 정신이 없다면 차라리 주방을 깔끔하게 치우는 것이 아이 키우는 집에선 보기가 좋아요. 늦은 밤 아기를 재워두고 저는 오늘도 힐링을 위한 독서를 하러 갑니다. 가구 재배치를 하며 집안의 행복 온도를 높여보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